엄마는 딱 보니까 몰라 죽은 어쨌든 시어머니래. 응? 그래서 엄마 여기 어깨에 앉아 있어 지금. 어머니가. 응. 그리고 너 나쁘대. 응. 몰라 서로 오해가 있다 자꾸 그래. 지랑하고 저하고요? 시어머니가. 왜요? 시어머니 싫었어? 아니 그리 그런 거는 없는데. 응? 내 아들을 자꾸 힘들게 했다는데. 엄마 말로는 그래. 어? 돌아가신 엄마 말로는. 왜냐면 저 남자 저 엄마는 몰라 아들 바라기 밖에 아니야. 예 그러셨어. 잘못해도 네가 잘못한 거야. 어? 잘해도 네가 내 아들이 잘한 거고 잘못하면 네가 잘못한 거야. 어떻게 그러시지? 평소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왜냐면 죽어보니까 내 아들만 몰라 지금 현상을 보니까 지금은 현상을 엄마를 보니까 몰라 엄마 옆에 지금 자꾸 옆에 딴 눈을 판다 자꾸 그러거든. 응? 근데 엄마가 그게 우울증이 있단 말이야. 제가? 네 맞아요. 남편 때문에. 네. 응? 평생을 그냥 남들이 보면 아빠 착한 사람이야. 그래요 맞아요. 응? 뭐 넌 그런 남편 어딨냐 뭐하냐 네. 그러지. 네. 근데 나 살아보라고 그러지. 네. 응? 나는 죽을 것 같거든. 죽을 것 같아 엄마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집에 온다고만 그 소리만 들려도 저 나가고 싶어. 왜냐면 이게 1, 2년 된 게 아니야. 근데 에이, 둘이서 오래됐어요. 원래 속궁합 겉궁합 다 안 맞아 솔직히. 그냥 옆에 있는 자체가 불편해요. 근데 아빠는 몰라 자기는 엄마한테 잘해줬다고 그래. 그렇죠.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냐 그러잖아. 그렇죠. 네가 화내보진 건 남들처럼 네가 쎄빠지게 일을 많이 했냐 뭐 했냐. 근데 차라리 일하는 게 나아. 차라리 나가서 엄마를 가다 놓는 사주거든 아빠는. 항상 감시. 예, 네, 의심하고 그냥 저는 없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자기 입장 주장만 또, 있고 저는 그냥 왜냐면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왔어. 그 시어머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옛날부터. 그러니까 나는 제가 봐도 그래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응. 그냥 나는 울분을 못 그러니까 엄마 그래. 나는 저놈이랑 못 산다 그래. 저가? 응. 신랑이랑? 응. 네, 저는 같이 있으면 돈도 제가 필요 없잖아 솔직한 얘기로. 응? 지금은 많이 어려운데요. 응. 그냥 너무 너무 그 뭐 어떻게 마음을 이제는 그냥. 뭐 근데 원래 엄마네도 원래 우리 같은 사주야 엄마가. 그런 말씀 한번 가봤는데. 왜냐면 저렇게 신이 들어온단 말이야. 응? 몰랐어요. 근래에 알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또 와. 그래서 왼쪽 다리 잡고 있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거 오빠래. 엄마한테 들었어요. 들었어? 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예. 그 애가 컸어야 돼. 그래야지 본인 애들 대를 이어주는 거야. 응? 그게 뭐야? 벌전이야. 저희가 갖고 있는 거를 그거 누가 벌전? 이건 엄마 벌, 친정 엄마 벌전이야. 지금 살아계세요 어머니도. 그게 벌이야. 엄마도. 그러니까 엄마도 속 썩고 산단 말이야. 가슴에 사실 새끼를 묶고. 엄마가? 친정 엄마가요? 그렇죠. 새끼를 묻었지 가슴에다가. 그랬으니까. 응? 근데 엄마 성격 만만치 않아. 저요? 아니 친정 엄마. 와, 에.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괄괄하셨어. 본인 아빠도 남들 보면 착해. 저는 그게 억울할 것도 없지만 다 보는 눈은 그를 저를 부러워한다는 거죠. 뭐 좋은 집에 땅도 좀 있고 뭐 저렇게 성실한데 겉모습만 보고 그러는 건데 근데 저보고 엄마 신랑을 부술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어찌 돌려면 애교가 없어. 저 모르겠어요. 옛날엔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신랑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점점 더 세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몰라 이별살은 없다 자꾸 그래. 이혼하기 쉽지 않다 그래. 신랑이 예 안 해줘. 왜냐면 이혼할 가치는 뭐 만약에 내가 이거 법적으로 해도 뭔가 나올 게 없어 별로. 잡아놓은 게 없거든 제대로. 서로? 엄마는 잡아놓은 거 있어? 그런 합의혼을 안 해준다니까. 말로만 맨날 이혼하자고 쓰고 말로 있고. 그래서 벌써 이혼했지. 100번도 더 했고요. 서류까지 썼는데 술을 항상 술을 왜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그 집은 내가 조상을 잘못 받들고 있는 거야. 요탈
산을 갖다 다 헐가닥 뒤집어 갖고 어... 응? 물려받은 땅도 누가 팔아먹어도 되다. 아, 저 우리 신랑 말고 그 응. 위에 분들 본인 시아버지 때부터 어... 응? 종족계 다 없어졌어. 어... 그 저 집은 한량이야. 먹고 놀고. 어, 그래요? 응. 근데 본인 남편도 응. 나가서 놀지는 않아. 응. 응? 근데 그분도 한이 있단 말이야, 가슴에. 외롭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돈 아까워서 못 써. 그렇게 또, 왜, 그렇게. 막 남들처럼 흥청망청 밖에서 못 써. 그렇지는 않은데 또 좁은 저기는 또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또. 그거는 또 쓰지. 이제, 그것도 안 쓰고 어떻게 살아. 내자는 남들처럼 막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놀러 다니고.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안 해요. 안 해. 못 같이 해. 취미 좀 하자고 해도 안 하고. 전혀 틀이니까 너무너무 다르니까. 근데 그런 걸 못 맞춰 왔던 거예요, 두 부부가. 그러니까 아빠도 자존심이 센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말 하나도 엄마한테 안 들어요. 안 굽히는 거지. 예. 그냥 네가 나한테 굽히라 이거지. 응? 그 재미없어 아빠랑 살면. 너무너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있어도 따로 그냥 자. 응. 그냥 안방에서 자고 거실에 자기는 거기서 자고. 그냥 재미없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네가 알아서 뭐하니 뭐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싫어지더라고. 이런 것들이 두 부부가 속궁합이 잘 안 맞는 거야. 아, 그거 별로 엄마도 관심 별로 없잖아. 없잖아요. 없어요. 응. 네.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 그런 게 서로가 중요한 거야.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은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응. 그런데 사랑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사랑을 해야지 뭔가 부부관계도 있고 뭔가 움직여지는데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말로만 부부처럼 사는 거지. 왜 아빠도 남한테 허점 보이긴 싫은 거예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엄마는 숨이 막히는 거지.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자기가 시골이 아니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기는 그 얼굴 세면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 서울 사면 뭐 자존심이 없어? 똑같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많다 이거겠죠? 시골에서?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집은 따로 살고 있고 집이 두채다 보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그나마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 못 살아. 하루 이틀 자고 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리고 그냥. 몰라 아빠는 땅 밟고 살아야 돼. 아 맞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그게 힐링을 느낀대. 근데 체력도 크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 그래서. 같이 있으면은 그냥 너무 이렇게 저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니까 너무너무 저도 외롭고 눈물 나는 거예요 밤마다. 그 이 사람하고 살면 너무 숨이 막히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식은 있지만 컸지만은 다 그 자식은 바르게 자랐어 그래도. 애들은 다 착해요. 근데 큰 애가 딱 아빠랑 똑같아. 그래요? 걔는 근데 성격은 유해요. 애잖아 아빠도 유해. 남들 볼 때 그러잖아. 엄마한테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문제인 거죠. 제가 따로 나와서 들어와서 살지도 않고 네가 하는 우리 신랑 하는 게 네가 하는 게 뭐 있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입장을 또 얘기를 하면은 제가 잘못 신랑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잘못된 거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볼 때도 그럼.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 저도. 그러니까 다 미움을 받는 거죠. 시댁 뭐 누나. 네가 나 네가 잘못한 거지. 내 아들이 잘못한 게 뭐 있냐 이거잖아. 다 네, 그렇게 돼요 지금 보여지는 거는. 몰라 큰 시누이가 제일 큰 누나야? 네 큰 누나 있죠. 응? 네, 거기한테 그래도 좀 비율 좀 맞춰. 큰 형님이요? 응? 왜냐면 뒤에서 뒷말 들리니까 얘기해 주는 거요. 저에 대한 빈말이요? 안 좋게 좋게 안 하니까 네, 안 좋게 얘기하겠죠. 응? 너만 따로 국밥이래? 응, 우리 뭐 따로 국밥이죠. 응. 신랑과도 그렇고 근데 시댁에서 볼 때 자기 동생이 착하거든. 하지 않는 대로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데 이제 형님이 말씀하실 때는
둘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셔. 하는데 가재는 개편이요. 그러니까요. 예. 어? 그렇게. 원래 제사를 누가 모셨었어? 제사는 우리 어머니가 종손이니까 큰 아드님이 또 아주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한 뭐 1년 지금... 2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 이번에는 아버님 제사를 저희 신랑 집 있죠. 거기서 다 모여서 그쪽으로 와서 하더라고요. 3월에. 아주버님이 안 하고. 이제 몰라. 지금 몰라. 조상들도 자꾸 떠 있고. 그리고 본인 시어머니는 길 갈라서 잘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한테 가다 안 놓고 신은 잘 재워야지. 이런 걸 안 해놓으니까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야. 본인한테, 엄마한테. 불교 저거 다니셨다가 교회. 저는 목사 꿈이었어. 교회 다니셨어요, 어머니. 저도 교회 다녔었고 지금 안 다니면 그렇게 됐어. 네? 그랬잖아. 저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랬잖아. 아빠도 잘 봐봐. 본인 남편도. 가끔가다 눈이 변해. 술을 많이 먹으면. 제가 봤어요, 그거. 눈동자 봤어요. 그게 치이는 거야, 저렇게. 다른 사람 같아. 응? 그럼 억지 쓴단 말이야. 그게 자기가 아닌 거야. 두세 시간 동안 옆에서 얘기하는데 고문이에요. 근데 조금만 나서 너만 나가면 개난리 나. 제가 있어야, 나가면요? 있어야지. 같이 들어줘야지. 그쵸. 안 들어주면 난리가 난다고. 그리고 눈 보면 그게 변하는 거야, 저렇게. 다른 사람이고요.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제일 한이 된 건 본인 시어머니를 풀어줘, 잘. 제일 먼저도 아까 제일 먼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오빠라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발등을 찍히고 다 발돼 있으면 내가 될 일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뭐 해드리면 저 네. 신랑하고는 어떻게? 내잖아. 조금 더 그잖아. 이게 좀 일찍 이런 걸 알았으면 좀 더 수월하게 풀어줄 수 있어. 근데 벌써 지금 사는 지가 몇십 년이야. 신랑하고요? 응. 이렇게 안 좋아진 지는 몇 년 됐죠? 4년 됐어. 4년. 그렇게 됐어요. 이게 풍파란 말이야. 조상 풍파. 응? 그때는 잘 몰랐고 그러니까 자꾸 잘 돈도 다니지도 않았고 지금 돈도 나가고 자꾸 없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면 뭐 신랑하고 저는 좀씩 나아지지 본인 이제 믿어야지 이제 이런데 믿고 잘 다니면 이제 한 해 달라지고 또 옛날처럼 그랬잖아 남편 좀 더 자상해지고 나한테 좀 더 잘해주고 술을 좀 안 먹을 순 없나요? 그랬잖아. 덜 먹게 해줄 수 있어 그랬잖아. 저기 씌인 거야. 전화가지고 저한테 막 물어가고. 그랬잖아. 그 어긋장. 그 자기 정신이. 그 다음날 되면 또 달라져. 내가 언제 그래. 예전에 어렸을 때는 미안하다 이랬어요. 애들 그때. 지금 미안하다 생각 안 해. 그럼 안 해요. 저한테. 저한테. 왜냐면 그게 가슴에 그분도 쌓인 게 많은 거야. 많을 거예요. 많은. 생각은 들어요. 저도 저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많을 테고 저 또한 그런 점도 있지만은 근데 이거를 서로서로 이제 좀씩 융합시키고 움직이려면 그러잖아. 저 분들 먼저 잘 끊어주고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오해가 시어머니 오해가 생겼잖아. 시어머니도 그럼 누굴 편들겠어 또 죽어서도 그러면 그 멋이면 너 나쁜 년이야. 계속 더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 실타를 자꾸 키우는 거야. 그럼 그 안 해드리면 계속 더 힘들어지지. 더 힘들 여기서 더 힘들어져요? 이혼도 안 되면서? 그럼 나만 또라이 되는 거야. 아 정신적으로 지금도 우울증이 있는데 엄마가. 지금 저는 잠을 못 자니까 한두 시간 뭐 이러니까 도대체 미치겠어 진짜. 이거 자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자 남들 보면 엄마가 너무 편해서 그런지 아는 거야. 남들은 저 뭐 부러울 게 없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럼 내잖아. 그런 얘기 살아봐야 아는 거야. 막. 우리는 그래. 내잖아. 내가 엄마 사주를 알아. 뭘 알아? 응? 오자마자 내가 얘기해주잖아. 주르르. 글쎄, 그러니까. 응? 난 엄마 이름도 몰라. 여기서 들어오는 거야. 이것도 그것도 잘해야 돼. 잘 풀어야 돼.
엉뚱한데 아무나 굿한다고 이게 풀리지 않아? 저는 그런 걸 안 믿었고 제가 그렇게 살으리라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제가 힘들고 아프고 이러니까 머리가 대전은 올라간다니까 잘못 자면 더 하고 여기 치고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네, 여기 뒷목덜미도 지금 저는 제가 무슨 운동을 잘못해서 그런가 작년부터 더 그런 거예요. 일하다 보면 풍 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혀가 올라오지 지금. 이게 내 게 아니라 그래. 몸이요? 아니 몸이 엄마 거지만 나한테 벌써 자꾸 침범을 한단 말이야. 귀신이. 알아달라고 오는 건데 엄마 못 알아주면 그때 치고 가면 내가 인간병이 되는 거야. 치고 가면? 치잖아. 계속 치잖아. 지금 기댄단 말이야. 귀신이. 조상님들이 자꾸 기대 엄마 몸에 내잖아. 애기가 발등에 있으니까 어때? 엄마 오라고 약간 그러니까 발이 아플 수밖에 없어 그 발이. 힘이 좀 없어 이쪽보다. 그걸 제가 많이. 좌우 당기잖아 저렇게. 왜 하필 그런데 저예요? 그 마음공한 언니들 중에? 내가 전 나도 우리 집 종갓집 막내야. 어떤 데는 슬퍼요. 어쨌든 그건 내 팔자야. 사주 팔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잖아. 겉보는 거하고 속보는 거하고 다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저희 엄마가 예전에 좀 잘 이렇게 빌고 하셨으면 저한테 이런 게 안 왔을까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 차라리 내가 무당할 거. 그럼 엄마도 저 신정 엄마도 저와 같은 그런 팔자가 기억?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잖아. 새끼를 먼저 보내지. 그러니까 대를 끊어놓은 거야. 그게 어디서? 신에서 그런 거야. 존재하는 그럼 귀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잖아. 이 무당이라는 거는 내가잖아. 우리는 사주팔자 보고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저렇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뭐냐 이게 신점이란 말이야. 저는 근데 지금 다른 건 모르겠었는데 신랑하고 그냥 왕래를 좀 요즘도 잘 안 해. 그나마 또 잘 안 하게 됐어요. 잘 합의를 붙여줘야지 그래도. 그래도 가끔 갔었거든 제가. 그런데 한 5월 6월 지금도 안 본 지 좀 됐고. 그 괜히 망신살 걸지 마. 지금 망신살이 들어온다. 저는 솔직히 남자를 그렇게 관심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도화살은 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와.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꼬리를 치고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니 싫어요. 아, 내 남편도 싫은데 뭘 남들이 오는 것도. 남편이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어때? 관심도 없거든. 와. 꽃은 벌이 날라들어오게 돼 있어. 아니,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이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은 더 의심할 수밖에 없어. 남편이요? 그러니까요. 남편도 의심하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예를 들어 돌을 넘은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오버 생각해가지고 그냥 밥 한 번 먹으면 난리 나는 거지. 더 그 이상으로 해서 너 맨날 나가서 밥 먹냐 술 먹고 계속 전화로 스물 몇 번씩 전화 부재중 전화 찍혀있고 세네 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또 계속 오는 거야. 23번, 2번. 그러니까 내잖아. 이거 얼렁 빨리 잘 풀어. 이거 안 풀면 엄마는 더 힘들어져. 저 죽을 것 같아. 저 죽고 싶어. 안 진짜. 죽어.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이제 혈압 터지면 내가 나만 풍화. 나만 미친년 되는 거고. 정신 바짝 차려서 얼렁 굿해. 그럼 제가 그 타고 나서 신랑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고요? 저는 지금 그냥 다 그렇죠. 다 외면 하시지 말은 대놓고 말씀 못 하셔도 누님들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닥 마음에 안 가더라고요. 다 그 집 식구들도 그렇고 신랑인지 그러니까 다 이게 조상에서 흔들어 놓으니까 내 인간도 다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만 또라이 되지 말고. 그 돈 아까워하지 마. 그러니까 살라고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저 희한하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냥 와보고 싶었어. 사실은 뵙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이것도 운이야. 팔자는 내가 바꾸는 거라. 글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를 죽이지 말고 살으라고 엄마네 조상님들이든
엄마 내 조상들은 엄마 편일 거 아니야. 내 새끼 편일 거 아니야. 그런데 저희 시댁은 왜 이렇게 일이 많고 그렇게 종갓집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그런 게 많아? 거기는 쓸데없이 일이 많은 거야. 많아요. 진짜 그 저기 식구들 뭣도 많고. 그리고 거기는 그걸 좋아해. 남한테 보여지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걸 저는 또 안 맞는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엄마도 어쨌든 그 집 며느리잖아. 발 들었으니까 하는 척은 해야지. 근데 얼굴에 다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척 했죠, 여태? 이제 아, 이렇게 근데 얼굴에 엄마는 안 돼. 저는 또 싫은 건 못 가르치나 봐. 그리고 막 제가 싫은 건 또 싫고 또 고집도 있다 보니까 그 신랑이랑 많이 부딪히고 한쪽이 이렇게 수그러들면 이제 서로 신랑 고집 만만치 않고 저는 근데 신랑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여자로서 그런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그걸 받고 싶은데 그거면 되는데 그냥 깔아 붕괴고 무시하니까 서럽더라고요. 그게 엄마 친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친정이야? 그것도 있어요. 응? 그 얘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왜냐면 엄마 올 때 가져온 거 별로 없었어. 아 그래요? 그때 당신 사람은, 다 그랬지 않아요? 아니지 이제 이 집은 있었어 좀. 뭐 그러니까 집이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엄마를 까고 들어온 거야. 우리 신랑이요? 응 그 집에서. 어 그래요? 글쎄 그럼 그랬나요? 그게 쌓인 거야. 쌓이고 너는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집 와서 편하게 먹고 사는 거야 자꾸. 그게 자꾸 인식이 되는 거야. 저는 그거는 몰랐는데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그게 좋을 때는 다 그냥 감싸져. 근데 이게 나빠질 때는 이게 다 드러나는 거야. 글쎄 그거는 못 느꼈네. 그렇다고 저희 친정집도 못 사는 그런 집은 또 아니에요. 맞잖아. 근데 이 집이 더 잘 살고 이 집은 땅이 좀 많아서 왜 아버님 때부터 땅만 샀고요. 많았잖아. 그렇게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보여지죠. 땅 부자는 일부자야. 네, 그런데 근데 엄마는 일 안 시켰다잖아. 우리 신랑은 그 막 시키고 그런 건 좋아하지 않아. 단지 옆에서 좀 네가 앉아서 있고. 얘기해주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그냥 같이 차라도 먹고 옆에 있어주고 엄마 그걸 안 했어. 아 저는 집에서 열심히 했죠. 밥하고 살림 열심히 했죠. 시댁서 따로는 살았지만 뭐 그랬잖아. 일단은 저런 조상들을 잘 합쳐놔. 그리고 시어머니는 길 갈라줘. 좋은 데 가시라고. 가시라는 게 그거. 응? 왜 어머니는 그러셔요, 그런데? 왜 좋은 데 못 가시고? 왜냐면 한이 있잖아, 어쨌든. 자식들이 풀어주는 거야, 이거는. 아, 그래요? 아, 저렇게 그건... 사자는 사서 내가 저렇게 따라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한보다 살아오시면서 한 어머니도 많으시고 많지. 힘드셨어, 아버님 때문에. 왜냐면 시아버지가 만만치 않았거든. 사람 잡아. 네, 저도 못 살았어. 본인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세 발의 피야. 아, 저희 신랑도 지금 다들 시아버지보다 더하다고 하시는데. 아니야. 아, 아버님 만만치 않으셨어요. 제가 알아. 아, 힘들어. 엄마 맨날 울면서 살았어, 시어머니. 저도 그게 보였고. 근데 어머니도 제 앞에서는 내가 너한테 항상 미안하다. 내가 내 속으로 났어도 애비 때문에 너한테 항상 미안하다.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런 한은 있지만 어때? 그랬잖아. 아들이야. 아들 이거였어요. 마마 보이시고 그랬어요. 다 해줬어요. 밥도 챙겨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엄마가 하는 거 본인이 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왜? 난 그만큼 집에 있을 때도 받아왔기 때문에. 새끼를 따뜻한 밥 먹은 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조상 바람이야. 이 바람은 재워.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좀 돌아가. 그렇게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 봐요. 신랑하고 헤어지진 않는 또 그런가 봐요. 이렇게 서로 안 좋은데도 그런 거예요?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 얼른 날 잡아서 얼른 해요. 이게 길어지면 못 고쳐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삶의 의욕이 없어. 그랬잖아. 나중에 내가 더 심각해.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 와서 죽는 이유가 그런 거야. 병원 가볼까 하다가도 그냥. 그랬잖아. 인간병인지 귀신병인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제 그런 다 몸도 이제 더 힘들어지기 전에. 몸은 괜찮아. 지금 그랬잖아. 몸도 안 좋대. 아까 얘기했잖아. 위, 다리, 이건 신경성, 머리, 혈압 올라오고. 위장도 항상 아파. 뭐 괜찮은지 모르겠네. 이거는 친정에서 오는 거야. 위는. 아, 그럼 이거는요, 머리는? 머리는 귀신, 신.
이 시대? 야, 어때서 들어. 본인 친정이야. 다? 이것도요? 이걸 일찌감치 잘 풀어놨어야지. 그러게요. 이제 또 알고 또 엄마 가면 안 하면 또 엄마 아니 엄마가라도 아셨으면 해주셨을 텐데. 본인도 지금 본인이라도 해줘야지 내 새끼들한테 안 갈 거 아니야. 저 그렇죠. 자식들 때문에 걱정 많이 되거든요. 큰애. 엄마가 안 해주면 큰애는 원래 출생에다 잘 빌어줬어야 되는데 착하기만 했지. 내세울 게 뭐 있어? 지금 뭐 시험 준비하는데 어떻게 되려는지. 운은 있어요. 지가 움직여서 해야지. 올해는 힘들 것 같아. 2월에 시험은 지가 공부 안 해서 그렇다고 하고. 내 후년은 돼야 돼? 내 후년? 31인데 내 후년에? 아 그래요? 그때까지 그냥 그거 계속 해야 돼요 해야지. 공부? 더 해야지. 다른 직업보다는 아직은. 그게 나아요? 걔는 특별히 뭐 조심할 거 없어요? 저기. 그런 거는 이제 걔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 저희들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예전에 걔는 속으로 감추는 거야. 네, 드러내지 않고 막 이렇게 그렇더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런 거는 내잖아. 엄마가 먼저 풀려야지 새끼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거 그냥 공부하려고 하고 일단 있는데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해서 뭔가를 끊어놔야지 걔가 평범하게 살지. 안 그러면 걔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주눅 들어서요? 그러잖아. 시험 보고 움직여서 하려고 해. 계속 떨어져. 그래서 걔도 성격 만만치 않단 말이야. 속으로 감추는 애들이 더 무서운 거야. 차라리 지랄하는 게 나아. 그럼. 그게 안 돼 봐. 그럼 또 나는 자책 들어간단 말이야, 걔는. 그래요? 그렇게 그냥 공부해야 되겠네. 그러면 걔는 걔는 사주에 명예도 있고. 명예? 아, 그 결혼은 또 괜찮게 하겠어요? 결혼은 원래 35살에 해야 좋은 거. 아, 5살? 걔 잘 만나려나? 부인, 처복 뭐 이런 거는. 엄마보다 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명예도 있어요? 그 직장 생활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엄마가 이걸 잘 끊어놓고 잘 풀어놔. 그래. 나중에 되네. 새끼가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찾아오게 돼 있어. 아, 아들이 저처럼? 안 되는데. 그러잖아. 본인 친정 엄마 풀어놔줬으면 이렇게 오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해놓으면 큰아들한테 가는 거야. 딸은 고집이 보통 아닌데 걔는. 걔 같은 경우는 어디다 내놔도 살아. 걔는 그건 있는데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걔 어떻게 된 거야? 어디다 내놔도 살아. 먹을 거 입을 건 다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결혼은 해요? 지는 지가 나잖아. 걔 혼자 산대. 냅둬. 결혼 안 해요? 남자가 남자로 안 보이는데. 그런데 친구로는 있어. 좋아하는 많아. 사람이 있는데 지 혼자 그러던데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던데. 걔는 내자 어디다 내놔도 살아. 걔는 그럼 결혼 안 해요? 연애만 한다잖아. 진짜요? 어머, 지가도 그러긴 하는데 진짜 걔는 그런 결혼하네? 못해? 할 수는 있는데 내가잖아. 지가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 할 수는 있는 거고 반반인 거예요? 내가잖아. 팔자를 내가 고치는 거야. 운은 누구나 집신도 자기 있어. 하고 안 하고는 자기야. 하게 도와줄 수는 있어. 누굴 만났어. 쟤랑 결혼하게. 아, 좋아, 둘이. 그럼 결혼하게 움직여줄 수는 있어, 우리 애들이. 근데 그걸 우리가 머리채 잡고 결혼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 근데 누구나 있어요. 있지만 지가 저렇게 확고하면 못해. 그러니까 연애만 한다잖아. 저희 영향도 큰 것 같아. 사실상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는 게 왜 똑같은 일상이니까. 어쨌든 그렇대. 걔는 딸은 걱정하지 마요. 지할 건 지가 해. 지금 완전한 직업이 아니고 알바를 하는데 걔는 그 갈등이 많은 거예요. 나 이러고 그냥 살아도 되나. 그거는 이제 지가 봐야지 점은 제대로. 지가 와서 평생 직업을 구하고 싶은데 남 밑에 하는 걸 싫어하니까 차라리 몸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스트레스 받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요. 그냥 엄마만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큰애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뭔가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고 오셔요.